저희가 이제 뭐이 오병이의 기도를 받는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되었다고 보고 마가복음의 우선성에 근거해가지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유한겔리온.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죠. 그 복음이라는 개념이 1장 1절, 1장 14절하고 15절, 8장 35절, 8장 35절 한번 볼까요?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구원하리라. 자, 이게 예수님의 어떤 순환 얘기를 죽음과 부활을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데 그 마가복음 보니까는 8장에 보니까 8장 27절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 8장 28절에 엘리야는 더러 선지자라. 그러니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드러내시니 그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 예수 붙들고 항변하매. 그래서 항변하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리뷰크예요. 꾸짖다는 거예요. 꾸짖다는 거.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예요.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따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35절에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그 복음이란 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에 대한 어떤 기억을 되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그 선포되었던 캐리그마의 어떤 말씀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그냥 우리가 34절에 의하면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면 나를 쫓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예수를 제자로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 나와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가복음 자체는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이라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10장 29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들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기서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예수님을 위해서 뭐 박해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복음이라는 게 뭘까? 자, 근데 예수님이 나와 복음, 예수님 말한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해가지고 구체적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세요. 4장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여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를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안치되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를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 뭐예요? 여기서 그 이사야 61장 1절하고 2절의 그 희년의 말씀을 선포해서 복음, 이게 원래 복음이란 말이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누가는 그런 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누가에서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 소셜, 사회적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마가는요, 이 복음이란 말을, 나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서 시작을 하고, 그, 이 복음이란 말이 사실은, 나와 복음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라는 건 사실은, 한번, 마가에서 뭘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마가복음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9절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에서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십자가 죽음과 사건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누가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포로서 캐리그마로서의 어떤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9절도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기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무엇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어떤 십자가 사건, 고난, 나중에 부활까지도 전파된 이곳에 여자가 한 것도 기억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것이 문서 비판으로 볼 때, 마가복음 기자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편집 구절로 이제 드러났다. 이게 막세인을 학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사람 가르치시고 이렇게 쭉쭉 하시고, 아마
뭐 나를 따르려고 자기 이런 말까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해석한 거는 마가 기자의 편집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삽입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누가복음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막센이라는 사람이 편집장에 있어서 그 마가복음의 것은 많이 이게 번역이 안 됐어 이 책이 제가 이런. 마가복음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와 일치시켜요. 예.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8장 34절하고 35절 읽었는데, 그러니까 누군지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까?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후대에 예수님 제자들이 아 예수 자체가 복음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복음을 했지만 예수님 자체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내가 다 뭐야 영생을 받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 기자의 편집적인 어떤 삽입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편집 비평이 오늘날도 많이 사용되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은 저기 뭐야 우리 그 문학 비평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다. 전부 다 편집 비평이거든요. 아니 스님은 어떻게 빨간 글씨를 있으니까 전부 다 빨갛게 아니요, 됩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읽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인 걸 우리가 빨간 걸 표시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했다 안 했다, 이것은 좀 더,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건제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 이건 예수님 한 말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8장 35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는 이유에서 복음이란 이 말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가 기자의 삽입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읽어봤지만 알겠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뭘 가리켜요? 예수님 자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후대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 복음이었다.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이게 다 복음 해석해서 집어넣은 거지. 예수님 굳이 뭐 본인을 갖다 복음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뭐 좋은 질문이셨어요. 좋은 질문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안병호 선생님의 책 공감목 주제 이게 76쪽까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정리를 잘 해놨어요. 76쪽까지 또 공감목도 문제나 그 다음에 그좀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편집 비평 관점에서 76까지 좀 정리를 좀잘 해놨고요. 2부는 그냥 이렇게 여러 주제들을 이런 뭐 율법 뭐 이런 걸좀 해놔서 그냥 뭐좀 약간 산만한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요거에 그 71부는 좀 이렇게 공감보험서 문제라던가 이런 걸잘 정리를 잘 해놨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보고서는 세미나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학교의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글을 안 써요. 우리 학교가 이 신약 이게 석사 과정인데도 우리 논문 쓰고 이런 게 너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의 어떤 실력이 굉장히 다운되고 제가 연내에서 저는 모든 수업을 다 세미나로 하고
내가 논문 써서 발표하는 거야. 내가 하나의 소논문 써서 발표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지 않고 논문 쓰자면 수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그때 한 10명, 20명에서 서로 간에 한마디라도 더 해야지 이게 되니까.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토론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부 때 수업처럼 이게 그냥 뭐 그냥 내가 수업만 듣고 끝나. 이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집에서 책을 읽고, 그리고 교수와 함께, 최소한 여러분 제가 할 거, 제가 열심히 읽으라고 한 이유. 그래야지 여러분 한마디라도 뭐그 말이 틀리던 또 맞든 간에 얘기를 하고. 세미나에게 토론해야 되는 거거든. 얘기를 해야지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이제 뭐 이제 거의 중간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